이제 공부를 다시 하러 갑니다. 안녕. 짠! 여기가 제1예약관입니다. 짠!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가 대부분 세부 수업을 하는 곳이죠. 네. 처음 왔을 때는 엄청 느낌이 신비롭고, 여기 보시면 히포크라테스 동상도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딱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아, 실제로 뭐냐 실습할 때는 바빠가지고 별 느낌도 안 납니다. 짠. 전 이제 집에 갑니다. 이 손으로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지금 시간이 1시 반인데, 저희 열람실에 시험을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도, 20명? 30명은 안 되는 것 같고, 2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덥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요. 솔직히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1시 반이면 10명 있을 줄 알았는데, 3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이번엔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오려고 합니다. 네, 밖에 나왔는데 뭐 했다고 12시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래서 잠깐 편의점 가서 뭐라도 먹으려고 배우겠습니다. 짠! 맥도날드예요. 안녕. 이거 편집해서 브이로그. 진짜?
안녕. 안녕. 우리는 해설을 하러 갑니다. 안녕. 와, 밥 먹는다. 아, 싫어? 아, 밥 먹는다. 안녕. 해부가 끝나서 파이팅. 먼저 갈게요. 빵이라고. 미치겠다. 대박. 아, 어떡해. 아. 너 먹을 게 없어. 아까 KFC가 치킨 먹었거든. 맛있었어? KFC에서 무슨 치킨 먹었어? 양념치킨 새로 나온 거. 양념치킨 새로 나온 게 있다. 몇 개 먹었어? 1등 합시다. 반전. 다 안 먹어요? 아, 그거를 보고 갔어. 형, 차 놀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자. 응, 가, 가. 우와, 버스 놓쳤다.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험 얼마냐? 3일 전입니다. 슬슬 이제 동이 터오는 게 보이시죠? 저야 물론 매일매일 복습을 하지 않는 양아치이기 때문에 몰아서 공부를 하지만 지금 집에 오기 전에 저희 동기분께서 다섯 분이나 열람실에 계시더라고요. 내일 8시 수업인데 4시까지 공부를 하면 또 시험이 3일이나 남았는데 무섭습니다. 하하하하. 안녕. 짠, 우리 병원.